다이어트 시 유청 단백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벌크업 시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마이프로틴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충우TV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 보충제를 섭취를 합니다. 저 또한 다이어트 시 또는 벌크업 시 저만의 방식으로 보충제를 섭취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보충제를 섭취하는 방법과 함께 추천하는 보충제 섭취 방법을 상황에 맞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또는 근성장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영상 중간에 마이프로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보충제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자연식 또는 일반식으로 대부분의 단백질을 보충을 하지만 식사만으로 충분한 영양 보충을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거나 추가로 섭취해야 되는 부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충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제를 활용하면 더 간편하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영양을 더 손쉽게 섭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충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의 장점은 물이나 우유에 타먹는 액체 형태인 만큼 쉽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해서 시간이 없거나 이동하면서도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항상 섭취하는 단백질 보충제를 잘 알기 위해서는 단백질 보충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좋습니다. 단백질 보충제에서도 대표적인 유청 단백질을 말씀드리면 유청 단백질 가루는 동물성 단백질로 보통 우유에서 추출하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우유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유당과 지방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유를 저온, 살균한 후 유당이나 지방 등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건조시켜서 만든 가루가 유청 단백질 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청 단백질의 성분을 보면 대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 필터를 얼마나 했냐, 첨가물을 얼마나 넣었냐에 따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좋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대부분이고 당이나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단백질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이고 가장 빠르게 섭취 가능한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유청 단백질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다이어트 시 유청 단백질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잘해줘야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본인에게 맞는 양의 단백질을 잘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체중 곱하기 1.6에서 2g 정도 단백질 섭취를 권장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체중 곱하기 2g 이상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고 체중 곱하기 2배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160g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닭가슴살 100g당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8조각의 닭가슴살을 섭취를 해야지 160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에 닭가슴살을 8조각 섭취하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만 먹는다면 다양한 영양 섭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영양 상태를 오래 지속하는 다이어트 상태인 만큼 더더욱 영양 섭취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란, 닭가슴살, 고기 종류, 어류 등 다양한 단백질 근본을 섭취를 하면서 부족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근성장을 위해서 단백질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영양 성분,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를 해줘야 충분한 영양 섭취가 가능하고 그만큼 근성장에 긍정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식 중에서 계란으로 예를 들면 계란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질, 비타민도 포함하고 있고 질이 좋은 지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닭가슴살, 소고기, 생선 종류, 고기 종류 등 각각의 단백질원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들을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유청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대부분인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청 단백질에만 의존을 많이 하게 됐을 때는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당과 지방이 많은 유청 단백질을 이용한다면 다이어트 시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 단백질 보충제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방법은 평소에 계란, 닭가슴살과 같은 자연식 위주로 섭취를 하다가 하루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정도 운동 전후 또는 본인이 섭취하기 어려울 때 간식으로 간편하게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본인이 설정한 단백질 양을 효율적으로 잘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벌크업 시 단백질을 섭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크업 시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마이프로틴 구독자 이벤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프로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품이 단백질 보충제인 웨이프로틴입니다. 웨이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시 또는 벌크업 시 모두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웨이프로틴으로 마이프로틴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면 평소에 마이프로틴에서 궁금했던 제품 또는 추천하는 제품에 대해서 센스 있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7분을 선정해서
웨이 프로틴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트로베리 크림 맛 또는 초콜릿 스무스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2월 1일 오후 8시부터 2월 2일 23시 59분까지 마이 프로틴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더보기란의 할인 링크로 들어가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벤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충제 섭취 방법으로 돌아와서 벌크업시 효율적인 보충제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벌크업시에는 근합성, 근성장이 주된 목적인데 근성장을 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섭취 타이밍과 영양소의 비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동 후 단백질만 섭취하거나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보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 게 근성장에 훨씬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후에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 후에 바로 식사를 진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제와 함께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 급원을 가지고 다니면서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탄수화물 급원도 챙기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간 이런 프로틴바도 벌크업시 활용하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이프로틴의 프로틴바 육겹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단백질이 무려 20g이나 들어있고 탄수화물에 과한 당이 들어가기보다는 당을 최대한 낮추면서 식이섬유를 많이 포함한 그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간식 또는 운동 전후로 가지고 다니면서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맛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이번에 신제품으로 나온 루비 초콜릿 맛도 상당히 맛있어서 이 신제품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단백질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목적, 생활 패턴,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섭취를 한다면 다이어트시 또는 벌크업시 모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충제, 특히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이어트시 또는 벌크업시 올바르게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기 위해서 본인이 섭취하려는 단백질 양을 정하고 식단에서 대부분의 단백질을 자연식으로 잘 섭취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활 패턴에서 간식을 먹는 타이밍 또는 간편하게 먹어야 할 때 보충제를 이용한다면 효율적으로 단백질을 잘 보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보충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프로틴 구독자 이벤트 참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프로틴에서 궁금했던 제품 또는 추천하는 제품을 센스있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7분을 선정해서 웨이프로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와 이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충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